엄마가 조금 바뀌었더니 머리를 안 눌려요. 그러면 이렇게 핀셋으로요, 뿌리부터 살짝 잡으셔서 조금 시간을 약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약간 눌려줄 포인트가 들어갈 거예요. 자, 약간 잡아놓으시고요. 자, 머리 컬링 앞머리 라인으로 들어가실 부분은요, 7에서 8cm 정도의 앞가르마 라인을 뜨시면 되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뜨시면 납작해 보여요, 머리 폼. 그래서 7에서 8cm 정도의 가르마 라인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대로 이어 포인트 라인 내려가셔서 이어 라인으로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때 여기 앞머리를 너무 소량으로 뽑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7에서 8cm 그대로 유지해서 내려오실 수 있으시도록 포인트 라인 잡으시고요. 자, 네이플 라인 보이시죠? 앞머리 딱 빼놓으시면 네이플 라인 보이시는데요. 네이플 라인 이어 포인트에서 2-3cm 되시는 부분을 먼저 사이드 라인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다운업이 들어가실 때는요, 이 네이프 정리를 얼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기본 밑머리의 장식이 조금 틀려져요. 그래서 사이드 네이프 라인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이 네이프 쪽에 컬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연출을 했을 때에 이 뒷모습으로 봤을 때 다운업이 조금 더 정갈하게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운업을 할 때 머리가 아주 짧아서 네이프 장식을 못하지 않는 한 네이프 라인을 꼭 장식을 하거든요. 조금 더 우아해 보이는 포인트가 잡히도록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이제 삼각고데기를 하도 쓴지가 오래돼서 기본 브리에이트 삼각고데기를 쓰는데요. 삼각고데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라운드 고데기 쓰시면 됩니다. 편하신 걸로 써주시는데 쓰실 때는 조금 본인이 익숙하신 걸로 쓰시되 미리수가 너무 두꺼운 거는 쓰지 마시고요. 과연하실 때는 좀 더 브리에이트가 약간 미리수가 좀 작죠? 미리수는 조금 더 볼륨 내시기도 하고 미니스에 따라서 원하는 컬링이 좀 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컬링을 잡으실 때는 이 고데기를 쓰시고요. 뿌리 쪽 각도를 잡으실 때 뒤쪽 쪽으로 빼시면 안 되세요. 항상 얼굴 쪽 방향으로 잡으실 때 이때 귀가 좀 조심해야 되시겠죠? 귀를 보고 들어가시고 뿌리에서부터 고데기를 넣으시면 귀를 살짝 잡아주시고 네이플 쌍바퀴 돌리시면 컬 빼실 때 아래 포인트로 그대로 내려 빼주세요.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되시면 컬링을 빼실 때 전부 다 내 쪽으로 이렇게 빼고 있죠? 이렇게 빼고 있으시면 여기가 늘어져요, 하실 때. 그래서 최대한 각도의 방향을 얼굴 쪽 방향으로 땡기지 말고 얼굴을 보내주는 방향으로 네이프 고데기를 먼저 말아주십니다. 제가 세팅을 했어요. 근데 앞머리는 안 했어요. 그죠? 앞머리만 스트레이트죠? 나머지는 컬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팅을 기본으로 항상 업스타일 하실 때는 잡아주시면 좋으시겠고요. 연출을 하실 때 부터 컬링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네이플 라인을 먼저 잡아주시면 훨씬 더 스타일링을 유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뿌리를 살짝 잡으시면 귀 한 바퀴 항상 조심하시고요. 고데기 한 바퀴 최대한 굴려주시고 굴려주신 상태에서 고데기를 빼실 때의 각도를 얼굴 쪽, 턱선 쪽, 아랫방향이요. 네, 그 되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빼셔야 돼요. 처음에 몸에 안 빼면 컬링 빼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한번 사이드 라인 가지고 가셔서 컬링 한 바퀴 빼주시고요. 컬링이 네이프 쪽에서부터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말려 들어가시도록 컬링이 뜨시지 않으시도록 후대에서부터 결정해야지 라인을 잘 잡아주시고요. 고데기가 최대한 한 바퀴가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컬링 컬을 뺄 수 있으시도록 라인을 만들어주셔야 조금 더 탱글탱글이 눌러졌죠. 탱글탱글한 고데기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고데기 한 바퀴 굴려주시고 쭉 빼주시면서 아랫방향 잡아주셔서 네이프 점 이렇게 해주십니다. 기본 네이프 라인을 정리하실 때는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양만큼만 뜨세요.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양이 좀 많으시면 손님에 따라서 머리 주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네이프의 각도가 얼굴 쪽 방향을 향하시도록 잡아주시고요. 뿌리를 살짝 들어가시면 귀를 최대한 다 쳐다보고 귀를 잡아주시고 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빠져나오시면 쭉 당기시면서 턱선 쪽 얼굴 쪽 방향에 120 라인을 잡아주세요. 네이프 라인의 120도는 얼굴 쪽 방향이에요. 컬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각도에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거 지급하시죠? 머릿속만 항상 120을 외치세요. 머리만 120이고 몸은 90도까지밖에 안 가세요. 그래서 120을 잡아주시는 포인트 뿌리 쪽에서부터 고데기 천천히 잡으시고 돌리세요. 놓치면 나만 손해야. 네. 드레스 입혔는데 여기서 고데기 놓치면 큰일 나죠 하실 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머리 하시면 본인이 이제 항상 스타일링 할 때 고데기를 거의 안 쓰고는 내추럴 반지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술 드시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분들 네, 금요일 토요일 날 지르고 일요일 날 새벽부터 일하려면 손 떨려서 못하잖아요. 미연에 방지하세요. 항상 여기다가 어깨 뻗고 하시고 하세요. 다음 주면 남한편에 남아서 이제 진짜 아까도 오전에도 막 선생님들끼리 피자 먹으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막 타고 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프리랜서 선생님이 골든체 엄마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100만원 물어줬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100만원이 진짜 조금 잘 받다 제가 했거든요. 이게 웨딩이었으면 이게 단위가 막 천 단위로 넘어가요 할 때.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열기구 다음잖아요. 슬로우 다음날 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네 저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항상 아침 일찍 들어가서 10시부터 주무시죠? 주무셔야 해요.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두상을요 3등분으로 나눠보세요. 어디서부터 나누냐면 앞머리 뺐죠? 여기 탑 그 다음에 여기 네이트 손님마다 높이가 틀리니까 끝으로 보시고 3등분을 나누셔서 3분의 2점을 섹션을 떠주세요. 자, 이렇게 아래 포인트 아래쪽에 이렇게 머리가 너무 많으니까 아래쪽을 떠주시면요 클립을 일단 반을 나누세요. 웨이브라인을 먼저 잡아줄 건데요 반을 나누시고 얘는 뿌리부터 들어가시진 않으셔도 컬링의 방향은 아웃 방향으로 빼주세요. 이따가 머리 장식하실 때 이렇게 말릴 때 같이 말리라. 이제 컬링 세팅 포인트 잡았는데요. 뿌리 쪽에서 들어가는 방향감만 중심 쪽으로 향해서 라인 놓으시고 웨이브에 결만 잡았을 때 좀 말기는 말았는데 컬들이 다 늘어져 있으셔가지고 장식을 하실 때 손의 걸림이 조금 달라져요. 다시 한번 컬링 살짝 웨이브의 방향 뿌리 네이프처럼 뿌리부터는 안 마셔도 되고요. 펄의 흐름감만 살짝 가져오시면 돼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토대를 만들어 가셔야 되세요. 오늘은요 앞머리 라인이 완전히 붙죠.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뒷머리가 뜨면 오히려 더 웃기죠. 이따가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요. 토대 처리를 많이 안 할 거예요. 3분의 1 컬링 정리하셨는데요. 이 컬링 정리하셨던 거를 섹션 두 개로 나누셔서 여기에 백포밍 처리를 해주세요. 1cm 하나 밑에도 있죠? 컬링 말기는 말았는데 펄은 펄이고 토대는 토대예요. 1cm 다시 한번 이게 토대예요. 됐죠? 1cm 조금 살짝 넣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3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뒤에 라인 가운데 모발 다시 한번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을 많이 연출하시려면 사실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손이 많이 가게끔 스타일링이 잡히셔야 되시는데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단 정리했어요. 세팅을 하실 때 조금 촘촘히 마세요. 대충 마지 마시고 컬링도 컬링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뿌리에서부터 방향감만 주세요. 뒤집어 조금만 방향감 주시면 사실은 끝까지 안 말아도 웨이브 라인 나오죠. 세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나누셔서 콕 넣으시고 밑에 라인 콕 넣으시고 위쪽 라인 컬링 정리만 살짝 방향감만 주셔서 머리의 결방향만 살짝 잡아주시는 걸로 하십니다. 누가 물어봐요. 세팅 안 하고 머리 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정말 용감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시는데요. 이제 백홈을 넣어보고 스타일링을 만드실 때 가장 안 되는 게 직모 상태잖아요. 머리 감고 오시면 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서 장식을 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할 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10분, 아까 오전에 제가 업스타일 몇 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10분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웨딩홀 스타일이기 때문에 10분에서 20분 내로 머리를 쳐야 된대요. 어떻게 10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 때도 세팅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스타일링이 안 나와도 세팅 컬링을 기본적으로 정식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뜨거운 상태에서 못할 것 같아요. 10분대로 그냥 묶어주는 거 아니냐. 그것도 스타일링이긴 하지만. 그래서 연출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세팅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연출을 할 때 컬링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니까 좀 편하게 하시라고. 세팅은 좀 많아지세요. 그러니까 머리 짧으면 단발머리니까 어차피 다 말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말라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죠. 더 힘들어요. 머리 뻗치는 강도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단발머리, 짧은 머리 할 건 없으면 세팅을 좀 말아주셔야 펄뿐만이 아니라 연출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업스타일의 기본은 세팅이에요.
자, 3라인 남았는데요. 남아있는 3라인의 포인트를 이렇게 색전을 나누셔서 얘도 컬링을 갈 건데요. 탑선의 라인을 조금 고려를 해서 얘 컬링은 인컬, 뿌리를 들어주고 마세요. 이렇게. 밑에는 컬링의 방향만 잡으시고요. 여기는 컬링을 이렇게 들어주고 마세요. 그래서 도대기도 쭉 들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뿌리가 이렇게 들려서 나오거든요. 두께의 볼륨을 조금 더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컬링을 뽑으실 때도 허리 방향 지금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말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마는 부분은 꼬랑지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고 말아주세요. 그러면 컬의 흐름감은 찍어주는 방향으로 윗머리와 연결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스피드 살짝 들려있을 것 같아요. 피가 약간 들렁들렁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연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찬가지 탑 쪽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 뿌리에서부터 말아주세요. 쭉쭉 들어주세요. 업으로 들어주셔서 컬링을 최대한 말아주시면서 탑 쪽에 들어가 있는 머리의 볼륨감을 함께 잡아주시는 게 오늘은 뒷머리 정리를요 막 심각하게 업스타일 흑가시를 이빨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스타일링이 아니고요. 우리 스타일링 하실 때 이제 토대도 조금씩 장식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트렌드가. 그래서 머리를 만드실 때 그 세팅의 컬링을 조금 활용을 하시되 고데기를 이용을 하셔서 머리를 조금 더 만드실 수 있으시면 훨씬 더 내추럴한 느낌의 업스타일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펄의 방향으로 뿌리부터 컬링을 마시는 거예요. 3라인에 들어가는 포인트. 자, 오른쪽 방향 오른쪽으로 말아서 90도 방향 정도로 모발 쭉 들어주시면 뿌리를 약간 들면서 컬링이 정리가 되시겠고요. 탑 쪽으로 들어가는 포인트 한 바퀴 고데기를 최대한 말아주시고 네. 이 고데기 말고요. 기본 28호, 25호 정도 되는 고데기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쓰는 게 앞머리를 하실 때는 노출 고데기가 잘못되면 떨어지죠. 그리고 전면이 다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번에 실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고데기가 약간 미리수가 작기 때문에 컬링이 더 타이트하게 나와서 항상 업스타일 할 때는 이 고데기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두 번째 타임에 하는 포니테일 같이 컬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는 기본 고데기를 저도 사용을 합니다. 자, 컬링으로 어느 정도의 정리를 마치시고요. 머리의 모발털을 정리를 해주시면 뒤통수에 가지고 오셨을 때에 후대 처리가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게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시면 세팅을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컬링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이 컬링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준비가 되는 거고요. 만들어줄 수 있는 컬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머리 컬링을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컬로 만드셨던 뒤통수가요, 컬링을 말면 참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토대 처리를 하면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빼꼼도 빗질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업스타일 하면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시잖아요. 거기에 조금 탈피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뿌리빗을 이용을 하셔서요. 탑쪽으로 들어가 있는 컬링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1cm 빼꼼만 넣어주세요. 아까 3분의 1 제가 지금 이렇게 인컬의 방향으로 모발 정리하셨던 거. 네, 빼꼼도 다 안 넣고요. 1cm씩 군데군데 살려주셔야 하는 탑 포인트의 라인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컬링 정리하셨던 부분. 하나씩. 보수님이 조금 답답하면 조금 아래쪽으로 더 넣어주셔도 되시는데요. 오늘은 오버하시면 안 되세요. 최대한 탑 쪽은 절제하시면서 하세요. 이 스타일 자체가 항상 상대적이에요. 앞머리를 붙였어요. 쪽머리. 오늘 하는 머리. 뒤통수 커. 머리 커 보이죠? 할 때. 장식을 항상 상대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탑라인에서 보여지는 이 토대를 만드셨을 때 앞에 볼륨감을 많이 살리시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볼륨감을 많이 살리셔야 머리가 안 커 보이죠? 앞머리는 볼륨이 큰데 뒷머리에 장식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얼굴이 커 보여요. 네, 희한하죠? 그래서 앞머리의 볼륨에 따라서 뒤에 토대를 정리를 하시는 방법으로 토대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웨이브를 정리를 하시고요. 컬링으로 만들었던 그 라인도 하나씩 가져오세요.
웨이브를 최대한 살려주시고 손가락으로 늘어지게 빗질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빗질하실 때. 그래서 쿨쿨쿨쿨 털어주시듯이 그 웨이브